뭐 지금 그 썸 우승한 걸 불렀다고 생각하죠 지금. 아니 뭐 그거는 오바고 그거는 오바고 이제 썸머 우승하고 나서 부르고 싶었으나 그때 이제 사건이 터져서 이제 카카오랑 루키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때 지훈이 형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은 지훈이 형이 지금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에요? 선수들 아니 그게 그때 사석에서 얘기하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형 방송이라고 너무 카메라 의식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카카오 루키도 물론 이제 요번에 4강에서 떨어졌더라고.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 떨어진 거에 대해서 결승 갔으면 배 아프니까. 농담이고 이제 카카오 루키도 진심으로 그랬는데 내가 어느 때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그 카카오 루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뭐 스코어 선수 열심히 해줬고 지금 나머지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바짱구 좀 쳐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방송용 멘트였고 아. 다시 한번 얘기를 저희가 해보자고. 요즘 좀 많이 내려놓고 네. 되게 트롤로 방송 정말 말 그대로 트롤쇼로 태어났어요. 내가 얘기하면 전용준 막 이런 사람 큰일 나. 그러니까 야, 너도 큰일 나. 너도 아니 이제는 그 형도 큰일 날 때 됐어. 지금 나이도 있고 이제는 나야지. 저 형은 너무 이르는 게 없으신 아니 뭘 용준 형도 큰일 날 때 됐지. 너무 이르신 게 없어. 코한테 말 좀 걸어주세요. 왜? 아니 이제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랑 루키에 대해서는 감독이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형 뜻대로 됐어요. 네, 이제 지금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포시즌에 떨어졌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 잘 되라. 나도 잘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루키가 KT에 남아 있었으면 형 이번에 스프링 시즌 올라갔을 거라고 봐. 지휘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미리 가서 기다리고 내가 여유있게 이 트롯쇼에 참여해서 아 뭐 아무나 올라오세요 우리가 우승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이제 그때 팀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시너지가 너무 좋아서 굳이 뭐 이유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 와중에